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환관하여지고 마귀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안들과 하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걸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로 돼서 교회가 뭔가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6장 마지막에 보니까 영적 싸움으로 결론 내렸어요. 종말로 마지막 때주 안에서 힘이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뒤집어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라. 마귀의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 안에 건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거대한 부대가 있어요. 정치, 권세, 어둠, 약한 양들, 큰네 부대가 있는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위하라, 입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교회는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져요. 영적 싸움에서. 군인들이 다 무장하고, 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 교회도, 무장된 교회가 이길 수 있고, 무장돼서 이기게 된대. 그 무장이 뭔가 자세히 이제 나오면 안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주님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뭐 교회가 있는 것이 음부. 어둠의 곳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곳이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피를 뿌리고, 성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서지. 그렇지 않으면 세수가 되고 어둠에 붙잡히고 되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정말 난 감개 무량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마음이 이제 평안해.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이제 내 집에 다 들어온 것 같아. 아,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무지개가 떠버리고, 뭐, 유튜브 봤죠? 정말 생생해. 와, 어떻게 무지개가 이렇게 뜰수 있을까? 비온 것도 아니고, 구름이 많이 낀 것도 아니고, 햇빛 짱짱 났는데, 그쪽만 구름이 살짝 있어. 그래갖고, 그게 짱짱 거려. 그 수만 명이 그냥 와 하고 뒤 쳐다보고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했는데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이게 하나의 큰 은혜죠. 자유의식이라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익되거나 자유의식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의식을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정권이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안 바꿔지면 공산 정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죽고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다 없애지고 우리도 저부터 감옥 가야 돼. 살려주신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개 무량하죠. 정말 마음 조마조마조마했고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본문을 가지고 왜 그쪽으로 연결하냐면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로 이 아름다운 나라가 지켜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싸움이 뭔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정사 권세 어둠을 주한다. 아까 이거 싸움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로 싸워라.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18절에 뭐랄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 힘쓰고 기도 강구 이제 이게 무장이라고 나오는데 말씀을 진리로 들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쨌든 기도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제 주사파 정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코로나 핑계였고 만개 폐쇄시키고 박살내고 어떻게든지 그 이번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얼마나 매맘이 막수저 불이 난리가 났잖아요. 선거당이 갑자기 선거 끝난 게 코로나 없어졌어. 왜 그래? 저기들이 언론에게 막 뛰고 난리가 나고 막 불안 주고 그래갖고 막 코로나 확진자 그 선거 보내고 막 따가고 하여튼 갖고 놓은 거예요. 근데 선거 끝나고 코로나이 뭐 언론이 말하느냐고 맨날마다 몇만 막 10만 명 그러다가 보면 알잖아요. 다 장난친 거죠. 전부 숫자도 장난친 거고 그래서 교회 문 닫히고 결국 코로나 얘기가 아니고 된 말은 뭐냐면 정부 교회를 죽이려 하겠단 말이에요.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감기 일종이고 1년에 독감에 죽은 사람 4천 명인데 코로나 죽은 사람 더 적어요. 백신 맞아 죽은 사람 더 많아버리고 말이 되냐고 코로나 방제 백신 맞다가 수만 명 죽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저들이 작전인데 아주 암흑 속에서 그런지도 모르고 당해본 거죠. 교회만 당해갖고 교회들이 다 철다 나버린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잖아요. 3년 전에 세 번 금성회 때 그때 분명히 응답해갖고 이 정권 바꿔준다 했거든. 교회 안에 바꿔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지는 거 이겼다 했다 그 과거 얘기 이제 현재 얘기 미래 얘기가 중요한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미국의 소피아 목사가 저한테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분이 자세히 뭐 정광훈, 황교안 나에 대해서 막 이메일 띄웠더라고. 오늘 내가 황교안 그 부인한테 이제 보내줬으니 봐라. 이제 그 이메일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 우리가 금식해 했잖아. 우리 작년부터도 했잖아요. 광주에 불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쭉쭉 충청도가 불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전국 금식성이었고 이루어진 것을 쑥 그래도 우리가 회개성이었고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부산 세계교회 거기서 또 불 붙고 막 전국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나하고 기도회하고 회개성이었고 선거 전주에도 우리가 또 금식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소피아 목사가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 다 적어놨어요. 나한테 보내줬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벌거숭이로 청와대는 들어간다.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이제 그분 이제 작업하시겠죠. 근데 그 선거 전에 자기가 함부로 누구라고 딱 시정해갖고 보내는 것은 위험한데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 어쨌든 어느 개인이 누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 예언해 든 게 아니고 또 우리 교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전국적 기도했고 이 나라 살려달라 기도했고 애국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기서 안 보이지만 저기 농어촌 교회에 혼자 숨어서 밤새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기도해서 이 나라 살려준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 안 했으면 안 돼요. 마귀 안에 져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굽은 세상이고 바람은 사탄인데 모세가 건져내고 홍해바다 건너갖고 광야교회를 세우잖아요. 무슨 얘기 오시냐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 탈출 나와서 교회가 세워져. 지금 뭐 정사 권세 어둠 이 싸움이에요.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이 정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누구나 왕이 정치를 장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그 속에서 왕을 물고 켜죠.
그리고 왕이 와요. 꿈을 봤죠. 신상 꿈에서 다 얘기하고 왕이 누군다고 너희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런 그 과정이 정치의 권력 안에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핍박 가운데 있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 세상 정부는 언제나 충돌을 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교회는 기도하고 이기고 이 세상 정부를 이기고 구원시키고 그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을 주고 구원시키고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니 사단의 정부를 싹 무너뜨려 불고 하나님 교회만 세우지. 왜냐하면 예, 다니엘이 20일 절식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자 국군이 예, 맡고 있는데 얘 계속 기도함으로 미갈 천사가 와서 응답 가지고 왔느라. 그럼 바자가 나라 왕국인데 그 다니엘도 기도했고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 증거하게 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준 걸 감사하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바꿔야 됐다 마음 먹은 거야. 근데 마음 먹은데 그냥 바꿔주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준 거야. 그리고 금식하게 만들고 계속 기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답은 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냥은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준 것이 큰 은혜예요. 성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하고 이 정권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들이 완전 부정선거 했잖아요. 뭐 0.7% 이랬던 것은 말이 안 된 거예요. 완벽했는데 조금 차이를 나본 것까지 아주 아슬아슬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 조이고 하나 했다. 저들이 뭐 300만 표, 500만 표 부정했던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그것까지 알고 다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 사단하고 공격을 해요. 우리도 기도해요. 근데 항상 긴장에서 피나는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도 계속 아말렉과 싸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일곱 족속 싸우고 계속 싸우고 구원시키고 그래서 건져내고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크게 보면 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원수 밖에 있는 세상 마귀 그러면 육신의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 마귀 따라오고 세 원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권한을 통해서 복음을 줘가지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내 육신의 소유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유에게 싸워요. 내면서 싸워. 그 금시고 기도하고 해서 육신을 이겨. 육신을 이기고 나면 세상 안 따라가. 그러면 말씀 따라가. 그러면 사단이 안 따라가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에서 내 육신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리가 저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는데 근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결국 왕들 무릎 꿇게 만들어 본 거지. 왕이 하나님 보여줘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럼 왕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다니엘이 가치가 나오게 된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광주에서 우리가 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지 광주란 지역이 이 어둠의 주사파 형들이 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한 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똑같아. 근데 다행히 건져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 일서 전세를 싸웠기 때문에 실감 나지 않아요. 하나 살려줬다. 우리 살려줬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성도 얼마나 막 흔들리고 막 힘들잖아. 힘들어. 이 민주당 텃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최전세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좋은 기회가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없이 싸움이 다 지니까 그래도 이겨서 승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다른 때보다도
감기 무량해요. 어저께 나 현장에 싸웠잖아. 이 정권을 계속 이재명 지지율 100,170명 지옥 간다 막 그게 130명한테 떴잖아. 막 그랬고 막 오고 미국에 오는 목사님도 그거 유튜브 나한테 보냈더라고.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소피아 목사 같은 것도 아니까 우리 교회의 주를 아니까. 그 우리는 단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천세 싸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세 싸워서 하나님이 전공 교수가 되니까 은혜가 되고 감개 무량하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려운 감에 싸워본 사람 감개 무량하지. 관건에 불교한 사람은 그저 그래 무덤도 매요. 저는 얼마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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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제 나 혼자만 감사했는데 어제 딱 차를 타려고 지금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하는데 깜빡 초청장 안 거야. 초청장 그 바지 방에 뛰어 올라간 거 이제 초청장 안 거 어떻게 돼? 못 들어가죠. 내 이름까지 전 번호까지 다 그냥 그 가까이 초청 누워도 그놈은 또 같이 컴퓨터 조회하고 다 이 주민등록증 다 보고 이러고 저희 그 몇 단계 저희 첫 단계 세 번째까지 조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완전 경찰서 싸가지고 그 안에 한 번을 못 들어가지. 아 윤석열 그 가까이 가고 누가 싸보면 큰일 나니까. 아니 세상에 그 두 번째 들어갔는데 내가 그 주스 그 마신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병, 그것도 못 들어가게. 아, 버리래. 그, 잠깐 내가 먹고 보면, 그 밖에 나가서 세 병 다 먹어볼 생각에. 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떨어지는데, 조그만 뭐야, 그, 비닐이 있는 거. 그것도 안 된대. 그 다 먹고 배불고 들어갔다는 게 다 버리라고 하니까 아주, 그렇게 들어갔다니까. 그렇게 검사한데, 초청장 없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만약에 이제 대전이나 서울 가다가 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차 타면서 초청장. 왜냐하면 제가 그 빨리 산에 갔다고 모두 급히 막 서두르다 보니까 대전에 또 3시간 가야 되고 월요일에 막 그러다 보니까 잊어본 거야. 초청 잊어본 거야. 이제 올라가고 초청장을 찾아가고 겨우 찾았어. 천국 앞에서 초청장 없이 못 들어가면 실감했네. 할렐루야. 또 그리고 가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초청 가지고 올라갔는데 국회의사당 앞에 들어가도 뭐 신금이사인데 차 내려주고 아 차 내리면서 마스크를 차에다 내리나 보네. 살 때도 없고 이제 어디 다 마스크도 혼자 마스크 안 쓰면 들어가도 못 오죠.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이게, 나는 급박한 거라고. 마스크 안 쓰고 싶은데, 전부 마스크 혼자 안 쓰고, 마스크 들어가도 못 오죠. 안 늦어보죠. 마스크 사러 가도 없고, 그 여의도 거기서 어디로 가요? 신급자한테 전화하고, 나 차에다가 마스크 놔두니까, 근데 올 수가 없어. 다 거리가 있고, 어디, 너무 사람 붐비다가 차통 다 막아버렸어. 그게 다시 신급이 만나기 어려운 거야. 아이고, 이런 마스크. 근데요, 이렇게 딱 한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난 아는 척. 그래서, 예, 난 누군지 몰라. 내 얼굴 알더라고. 아유, 악수하고. 아, 난 마스크 이제 없어. 아, 그래. 내가 줄게. 거기서 딱 안에 세금 내주네. 기적 아니요? 아니, 마스크 그거 뭐 하나 살 수,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서는 사도 뭐 못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안 넣어주지, 마스크 안 사람 뭐. 그것도 기적 아니냐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제 들어가는데 또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붙잡혔어요. 딱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한 1km도 넘어, 얼마 거리가 엄청나 커요. 뭐. 근데, 뒤에 앉아있기 싫으니까, 그냥 앞으로 막 갔어. 자리도 없는데, 이제. 제일 앞에 가서, 두째 주고, 제일 앞에 자리가 그래갖고, 근데 이제 바닥에 앉아도 경찰도 다 들어가라 해야 돼. 저리 정리를 해버리고. 그 있을 때는 없는데 나는 겨우 붙어갖고 앞에는 보고 싶죠, 앞에. 자, 보여야 돼. 윤석열도 봐야 되거든. 아, 저 뒤로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안에 조금 있는 분이 아이 자리를 딱 비키면서 나를 안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급해서 조금 하다가 갈 일이 있는가 봐. 이란 씨, 어디 가버리더라고. 양보해 준 거지. 그 편히 앞에 앉았었어. 기적이 세 가지네. 아따, 마스크 안 것도 아니고, 초등장 안 것도 아니고, 자리 안 것도 아니지만, 저는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적은 것이라도, 하나의 은혜다, 은혜다, 모든 은혜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걸 하고 싶어. 역시, 어마어마한 밴드에다가 그 많은 사람 모여갖고 팍! 근데, 하, 천국 가면 우리를 이렇게 환대겠구나. 할렐루야. 윤석열 시간이잖아요. 물기가 떠버리고 대통령 돼갖고 와, 야 대통령 한번 해먹고 싶대 진짜. 근데 여기 대통령 안끝단이잖아. 연기의 대통령 돼야죠. 할렐루야. 연기 여기요. 여긴 안끝단이요. 그 나라 영광 가운데 어마어마해. 막 천사가 나팔불고 막 여기 밴드가 문제가 있어. 황금 영원 여기는 5년이면 끝나거든. 영원히 천년만년 억강만년 영원히 영원히 왕왕왕와 여기 정도가 비교가 안 되죠. 할렐루야. 기대가 돼야 안 돼. 기대가 되네. 그 내가 감기 물어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잘해야 돼. 놀래버린 게 온관 안 보고 그 외국 사람 이름 다 빠르고 하나도 그래도 다 안 돼. 내용도 좋고 역시 능력 있고 저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세워준 거 감사해야 돼.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죠.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쓰시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 소피아 목사가 나 적어준 거 너무 고마워.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황교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황교안이가 박용만한 건 달린 거다. 막 그거 있더라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나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 다 해놨어. 그래서 그러면서 반드시 안디옥교회 우리 기도가 이긴다고 나왔더라고. 선거 전에 이미 이겼다고. 이겼잖아 결국. 아멘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한 장소 빌렸고 예배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서 천 명씩 금식 오고 연합집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자랑은 아니요. 단지 광주에서 우리가 피터지게 싸우고 가장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이요. 가장 피눈물나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 근데 핍박 많이 받은 사람이 보상도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 일이 뭐냐. 이제 정부는 안정됐으니까 교기가 성령 사랑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 어떤 경우도 사랑을 하나 돼야 돼. 오직 사랑이 답이고 십자가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지면 돼. 그 사람 인정해주고 비평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욕은 안 돼. 산상을 나가라 한 자마다 지옥에 나가라가 뭐예요? 미련한 놈이 그것도 지옥 간다고 했는데 아예 악을 악을 갖지 말고 덜 복을 빌어야 되는데 그 때 우리 절대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잘 잘하면 비평을 자기가 없어. 그냥 우리는 마귀와 원수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한국교회가 그래 하나만 되면 이제 복음을 통일 줄 믿습니다. 그게 칠천용사 머리 보고 만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칠천용사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그래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날마다 감사하시고 예. 사실은 이 땅에 잠깐이에요. 이 땅에 마귀한테 져버리지 말고 기도를 이기고 사랑을 이기고 성김 이기고 그래서 신부 되셔서 그날 왕권 신부 돼가지고 첫째 벌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왕권 영원 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